하지? 여러분 그냥 약속을 어겨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 이거 먹을래 그냥. 야. 야. 나 따라가자. 따라가야 돼. 저 몸을 놓칠 순 없어. 아 너무 추워하는데 근데? 저 체온증 위험 7%. 나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이번에 곰을 못 잡으면 저가 죽어요. 어머 어디 갔노? 놓쳤다 이거 안되겠다. 더 깊이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발자국이 사라졌거든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씨 손해만 봤네. 곰을 잡아서 그 곰고기를 요리를 하면은 요리 레벨 5 찍을 것 같아서 잡으려고 했었던 건데 늑대를 잡았으니까 그거라도 일단 해체해서 구워야겠어. 집 들어가서 몸부터 녹입시다. 정비도 해야 되고. 가장 급선무인 옷 수선부터 하겠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옷이 방어도가 좀 있거든요? 좋은 방어구들을 끼고 있으니까 데미지를 거의 안 받았어. 방어도 5%, 방어도 1%, 8%, 3%, 7%, 25%. 이것 때문에 살았어. 무스가죽 개딴딴해. 다 합치면 대충 한 50은 될 것 같은데? 왼쪽 밑에 46 나온다. 어 그러네. 근데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데미지 감소 보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 지금 바로 자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 책을 읽다가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뭘까? 해상 주시법. 지금 이거 안 읽힐 것 같은데? 읽어줘? 어 잘 읽어지네. 그만 읽어 목말라. 왜 이렇게 수분을 쫙쫙 빨아먹는 거니 나의 신체여. 이 레벨이 너무 높아지면은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책에 있는 지식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책 읽는 걸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고급인가 봐. 한 시간 정도는 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딱 한 시간만 읽자 우리.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I'm so tired. 아, 시간만 날렸네. 자자. 12시간 푹 자고. 하, 또 날씨가 안 좋네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요. 책이나 마저 읽읍시다. 3시간? 조용해졌다. 밥을 좀 먹을까요? 엄청 짜디짠 소금 크래커. 물을 짝짝 먹어요. 녹슨 토메이토 쌉. 아, 나 이거 걸릴 줄 알았어. 속이 상하는구만. 뭐만 하면 걸려. 그래도 밤까진 버틸 겁니다. 지금 자는 건 정말 너무 아까운 짓이에요. 날씨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늑대 하밍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곳곳에 늑대가 자고 있군요. 다 같은 자세로 누워있네. A few inches later. 나 지금 많이 무겁냐? 어, 많이 무겁네. 집으로 들어가서 짐을 좀 다 내려놓을게요. 고기는 바깥에다가 두고. 빠빠빠빠빠. 여기에다가 신선한 내장과 신선한 늑대 가죽과 자질 구레한 것들을 거실에다가 풀어줍시다. 아 왜 벌써 피곤해지기 일보 직전이죠? 책을 버립시다. 책을 버립시다. 나무도 버립시다. 됐어요. 이제 자자. 여러분들 책을 버립시다 이 프로그램 아세요? 덕이 있나? 읽읍시다 아님? 뭐야 아는 사람이 있잖아? 이거 알면 아재. 4시간 자고. 와 프로그램 명도 정확히 알고 있네. 느낌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아 맞다 나 식중독 걸렸지. 아 어쩐지 피로도가 너무 빨리 달더라. 아 진짜 너무 속 먹을 게 없는데. 야, 잠들기 전에 물이라도 좀 끓이자. 여기에 6개의 육구 스토브가 있어요. 여기에서 물을 한 번에 500개를 끓여보자고. 철편을 사용해서. 저게 불 피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가요? 네. 한 번에 6개를 요리할 수 있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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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냄비 2개. Later. 차례. 개쩔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고요. 물 한 번에 지금 몇 리터 만드는 거야? 3.5리터. 아니지, 이거 2리터고 이거 2리터니까. 5.5리터. 어, 물 개많아. 으아, 5리터. 안녕하세요. 나 왜 물 위험함이 하나가 있는 거죠? 미쳐 다 끓기 전에 집었나?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이걸 사용해야지.
완벽해. 이제 자자. 12시간 자면 되겠지? 뭐야, 밀실공포증 생겼어? 에? 나 언제 이렇게 밀실... 나 배고프면 또 왜 이래? 잠들기 전에 위험이 떴다고요? 24시간 동안 실내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코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괜찮기는 한데요. 안에 들어올 순 있는데 잠을 못 자는구나. 환장하겠다 진짜. 일단 물은 개많거든? 고기를 다시 가지고 오자. 아씨, 든든함이 사라져가지고 또 무겁냐. 레이님 생각엔 며칠 차에 고기능 백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고기능 백팩 같은 게 있어요? 처음 듣는데? 얼음. 자, 고기 떼가고. 까마귀 깃털도 미리미리 파밍을 열심히 해놓읍시다. 다시 짐을 놓고.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신맵에 새로운 장비가 나왔어요? 신맵이 나온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템이 추가가 됐구나. 대박. 헉, 그럼 여기에 그걸 낄 수 있나 보다. 그걸 목표로 해봅시다. 어떡하지? 여러분, 그냥 약속을 어겨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 이거 먹을래 그냥. 12시간 쉬지 않고 덜롱다크 하겠습니다. 나 진짜 절대 안 먹을 거야. 절대, 절대, 절대. 육식고기 입도 안 될 거야. 내가 다른 음식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요리 스킬 만렙 되기 전까지는 진짜 입 안 될 거야. 제가 먹으면 덜롱다크만 24시간 방송할게요. 24시간은 좀 솔직히 개오바고. 12시간 덜롱다크만 쉬지 않고 한다. 자, 고기를 한번 구워봅시다. 하나씩 구워봅시다. 한 번에 6개를 구우니까 숙련도는 6배로 빨리 오르겠죠? 아, 0.5kg씩 분해해서 숙련도 작도 할 수 있어. 똑똑한데?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유용하네요. 아, 이게 은근 보면은 기믹이 되게 많아. 냄비에 놓고 고기를 구워도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유리하게 생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그걸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걸 알았어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정식으로 하고 싶어서. 편법 안 쓰고. Later. 도구 손질 나쁘지 않... 익었네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되겄지? 아, 좀 꼬름한데? 먹기 싫은데? 요리 스킬이 지금... 아, 얼마 안 남았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나? 아, 12시간짜리 고기다! 내가 먹을 줄 알아?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거 먹을 거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나 아직 12시간 뭐 아니다. 나 고기 안 먹었다. 나 버틸 거야. 나 절대 안 먹어. 아, 근데 전문가분 아까 저에게 뭐 여러 가지 알려주셨던 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가 레벨, 요리 레벨이 5가 되면, 5가 되기 전에 만들었던 음식들 먹으면 기생충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요리 레벨 5 딱 찍고 다른 음식 먹어도 기생충이 안 걸리는 건가? 아니면은 그 전에 요리한 거는 기생충 걸리나? 안 생겨요? 오케이. 내가 바라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군. 오랩 찍고 그 전에 요리한 거 먹게요? 네, 그러려고 했죠. 요리 레벨 진짜 겁나 안 올라. 빡쳐. 0.5kg를 뜯기 시작하진 않으시겠죠? 고민 중이에요. 나 진짜 비루한 것 같아, 삶이. 마저 파밍을 합시다. 아, 진짜 먹을 거. 야야, 저 오두막은 내가 아직 안 둘러봤거든? 저기에 먹을 거 있을 수도 있어. 한번 가보자. 트랙터다. 이거 운전기사가 가끔 뭐 초콜릿바 이런 거 떨궈놓거든, 밑에? 흥, 아무것도 없어. 수브렁탱. 그럼 여기는? 제발... 제발 먹을 거 좀 주세요. 와! 이거 누가 봐도 그거 아니야? 딸기, 냉동 딸기! 응, 아니야, 황가루야. 먹으면 뒤져요. 총이 있네, 여기? Never know when I might need to defend myself.
갓댐!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랑합니다. 육포 짜응! 너무나 소중한 육포. 평소엔 그 소중함을 몰랐지. 바로 먹읍시다. 든든한 버프를 위하여. 이거 다 구우면 그래도 요리 오래 찍지 않을까? 지금 딱 절반 찼네. 절대 안 된다. 무쇠고기를 다 구워도 이거 절반도 안 차던데. 아, 진짜 0.5kg작 할까? 사람 비루해지게 만든. 해야지? 아이, 여기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누가 하지 말래? 편법 안 써. 아유, 뭐 누가 하지 말라고 뭐 제안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어? 그랬었던 건데 자존심에 밥 먹여줘? 이런 편법이 밥을 먹여준다고. 오히려 고인물들은 이런 방식을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난 그냥 때를 쓰는 거라고. 내장이랑 가죽도 하나씩 해야죠. 그것도 하나하나 소중한 숙련도인데. 아, 그게 이제 전부를 한 번에 해체할 때랑 한 번 한 번씩 할 때랑 달라요? 오르는 게? 아, 난 그거 한 번에 하면 다 숙련도가 그만큼 오르는 건 줄 알았어. 따로따로 할 때마다 숙련도가 오르는구나. 되게 비효율적이네요. 그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완전 편법이잖아. 나 어떡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라도 마시자. Later. 세 잔을 드링킹 했는데 차는 게 겨우 이 정도야?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옌병알. 난 밖에서 잠을 자고요. 진정한 물배다. 야, 아니 물은 뭐 배 안 불러? 야, 포만감 채워줬잖아. 배불러 지란 말이야. 속상하네. 얼마나 자지? 8시간만 자도 피로도는 다 찰 것 같은데. 배고파! 오로라가 떴어요. 우와, 안에 전기 들어온 저 창문 봐봐. 아, 창문이 아니라 이거 그거구나. 그냥 호롱불? 근처에 부들개지 있냐고? 오, 부들개지 좋은 아이디어인걸? 일단 고기부터 다 굽고 가자. 아, 밥 먹고 싶다. 확 먹어버려? 먹고 그냥 편안해질까? 먹고 그냥 12시간 방송 딱 하고. 아, 숙련도 진짜 조금씩 오른다. 나 배고파 뒤져! 진짜! 나 먹을 거 찾으러 갈 거야. 부들개지 찾으러 갈 거야. 나무는 못 먹나? 진짜 나무는 못 먹나? 아니면 사슴을 잡아! 그래, 나 총알 있잖아. 그냥 사슴 잡으면 되는 거를 편하게 가자. 사슴이 있냐고요? 이 뒤쪽에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가도 있으려나? 아니, 동물들은 제한된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멀리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그 주변을 계속 맴돌 겁니다. 저기 있네요, 한 마리. 개만 있어도 뭐 배부르게 먹을걸? 야, 근데 지금 오로라 떠가지고. 뭐야, 저 늑대야? 아, 뭐야, 사슴이 아니라 늑대였어! 오반데? 아우, 야,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야,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고집 피우냐? 그냥 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고기 먹고 12시간 방송해! 이런 개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고. 괜히 그딴 공약을 걸어가지고, 이씨. 막상 또 사슴 찾으려니까 진짜 안 보이. 어? 저 오두막이 있네요? 뭐지 이 오두막은?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뚫려있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하, 시체네. 사슴일 줄 알았는데. 야, 인육은 못 먹냐? 참 넘네. 물가에 부들개지가 많거든요? 근데 여긴 부들개지가 없네요. 예스. 굶어 죽으란 말이지 뭐. 폭포 하류. 어, 깜짝이야! 와, 오로라곰. 오로라곰은 진짜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예요. 걸리면 즉사야. 방어구 상관없이 즉사라고. 아, 저승사자님. 그대의 따스한 손길을 꿈꿔오긴 개꿀. 오로라 버프를 받으면 공격력 증가, HP 증가, 인식 범위 상승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된답니다. 늑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화살로 한 방으로 잘만 죽였지만 그렇지 않게 돼요. 이젠 정말 늑대고기 뿐인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선택지가 없어. 날씨도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네. 아, 저 오로라가 왜 이렇게 죽음의 불꽃 같냐. 어서와 천국의 문으로. 와, 체온 쭉쭉 달아요. 어? 그러네? 언제 이렇게 추워졌대?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집으로 들어가자. 체온 1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아, 맞아, 나 밖에서 못 자, 아니 안에서 못 자지. 추워. 이렇게 된 이상 침낭을 들고 고기 먹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하, 내가 졌다. 내일 12시간 방송 9%야. 9%? 설마 9% 하고 딱 잠들었는데 걸리면 진짜 10시간 자고.
자, 과연 기생충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다. 나 갑자기 상황이 굉장히 괜찮아졌어. 야, 늑대고기 3개 먹었을 뿐인데 고승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곁에서 계속 어깨 치고 있다가 진작 먹을 걸.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하지만 12시간. 야, 솔직히 9%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여기서 고기를 더 먹어서 그냥 기생충에 걸려버릴까?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일단 5일치 항생제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일단 밀실 공포증도 사라졌겠다. 이 낮은 확률에 전전긍긍 하느니 그냥 드립 다 쳐먹고 그냥 와라 기생충아! 든든한 버프 받고 기생충 너도 와! 이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아, 언제 밤이 됐대? 일단 늑대는 파밍 다 했고 책을 좀 읽을까? 잠들기 전까지 책을 좀 읽다가 차 안에서 읽자. 차 안에서 달빛을 벗삼아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모조리 책을 읽어주마. 자, 책을 읽어보자. 2시간 다 읽었어. 이제 못 읽으려나? 한 시간만 더 읽어볼까? 뭐 읽지? 뭐야 이거. 주방 스킬 올릴 수 있는 책이 있었네. 자고. 어, 이 날씨가 좀 괜찮겠지?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나갈래요. 집으로 들어가자. 아, 어차피 밀실 공포증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서 자. 집안에서 편하게 자. 차 안에서는 날씨가 정말 안 좋을 경우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아까 떨어졌었거든요. 10시간. 배고플려나? 아, 역시나 배고프네. 기생충 감염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어? 아니, 나 더블 클릭했을 뿐인데 이게 먹어지네? 아니,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ESC 누르면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아, 이게 막 자동으로 먹어지네. 아우, 당황스럽네. 5시간 빠르게 읽고 우리 숙련도를 최대한. 얼마나 올랐지? 아, 진짜 간에 기별도 안 되게 올랐네. 오랩이 근데 진짜 찍기가 어렵구나. 야, 그냥 다 먹자. 이거 안 되겠다. 저 요리 오랩 찍을 때까지 절대 이거 못 버텨요. 기생충 걸리고 쿨하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냥 진짜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야, 늑대는 진짜 차고 넘치네. 울지 말고 나에게 덤비세요. 어, 다 좋구만. 화살 레벨업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어, 조금만 있어. 만렙이다, 야. 좋다, 좋다. 이거 만렙 찍으면은 곰 무조건 두 방이거든? 물론 헤드샷일 경우. 어! 사슴이다. 사슴은 그냥 총으로 잡을게. 아, 깜짝. 어? 야! 내가 아까 쐈던 애네. 돌고 돌아서 여기서 뒤졌네. 죽은 지 좀 된 것 같은데? 이 위치면은? Oh, nice ass. 시체 상태가 매우 나빠 해체 및 수확할 수 없습니다. 아씨, 한참 지났네요. 아, 이 좋은 요리 숙련도 재료를 싸우고만. 장전. 나이스. 아주 나이스. 따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9kg? 이거 0.5kg씩 떼가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꽤 오래 걸리네. 뭐? 무거워? 그러면 당장에 이 더러운 냄새나는 늑대고기 버려. 들고 가. 행복의 무게야. 근데 이렇게 다 수확하고 다 굽고 레벨 5 딱 찍었는데 기생충 빡 걸리고. 와, 그럼 진짜 모니터 부술 거야 나. 바이바이 모니터? 이 자식이. 좀 상당히 무거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멀어. 아유 무거워. 오, 이동속도 점점 빨라지는 거 봐. 이게 3번이 미끼를 놓는 키였네요. 갑자기 궁금해서 해봤는데 3번을 빠르게 누르면은 생고기를 놓으면서 쫓아오는 육식동물들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물론 확률이지만. 똥 싸는 줄 알고 놀랬다고? 생각하는 게 꼭 플레임 시청자답구만. 아주 완벽해. 오늘은 하루 종일 구울 거예요. 하나하나 구워보죠. 한 김에 레벨 5 찍자고? 근데 이거 가지고 레벨 5 못 찍을 것 같은데. 택도 없어. 12시간 말고 스킬 레벨 켜놨? 그러면 내가 오늘 내로 음식 레벨 5 찍으면 12시간 봐주는 걸로? 이거 채우면? 안 돼, 나 이거 오늘 내로도 못 채울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오늘 내로 못 채우면은 채울 때까지 계속해야지 뭐. 어때? 딜? 오늘 끄기 전까지 하는 걸로. 콜?
못 채우면 24시간 미친놈아 날 죽일 셈이야? 나 머리 터져 죽어. 만약에 못하면 12시간 또 내리 해야죠. 오늘 연장방송도 하고 12시간도 챙기고 여러분들한테는 일석이조 아닙니까? 헤이 땡큐. 콜? 좋아 오케이 딜. 일단 맛있는 사슴고기 마음껏 먹어주고요. 아 너무 행복하다. 짝짝 들어가네 아주. 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기생충 걸려있고. 와 진짜 그럼 진짜 짜증나겠다. 와 모니터가 하도 비싼 거라서 모니터 부순다고는 말 못하겠고. 야 그리고 그 많던 사슴고기 다 어디갔어? 이번에 한 번 더 구우면 끝인데? 나 이만큼 남았는데? 이제 요리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요소를 다 활용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총동원해서 요리작을 하겠습니다. 아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냥 데워도 요리 레벨업 하나? 요? 그건 안 올리려나? 아 한 번은 경험치 올라요. 물 끓이는 것도 요리 레벨업 되나? 물은 안 되고? 여러분들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좀 쌓이네요. 그러면 차가웠던 로즈 힙차 데우고 자작나무 껍질차 데우고 오르는 거 맞아? 레이터. 야 숙련도 안 오르는데? 데우는 거 숙련도 안 올라. 요리 오른다는 표시가 안 떠. 방금 데운 건가? 아니 근데 방금 데운 컵은요 다시 데울 수 없어요. 뜨거움이라고 돼 있잖아요. 핫 뜨거 뜨거 핫. 50kg? 아 고기 때문에 그렇구나. 응 자러 가자. 아니 이동 속도 싫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자 한 10시간만 자면 될 듯. 제발 기생충 감염만은 아니길 제발. 아 다행이다.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계산법이 그렇게 되네요. 기생충 감염 확률이 다음날 적용돼요. 그러니까 기생충 감염 확률을 토대로 다음날 걸릴지 안 걸릴지. 날씨는 또 왜 이래. 일단 이것들은 소중한 양식이니까 밖에다가 내버려 두고 밖에 날씨 좀 볼게요. 날씨가 많이 안 좋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상아리만치 무게가 무거워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읽어. 4시간. 이걸 연구하기엔 기술이 이미 높습니다. 초보 개척자를 위한 사격 가이드. 뭐라고? 그럼 이거. 오 이건 잘 읽잖아. 이런 걸? 좋아요. 순식간에 고요해졌군요. 아, 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알았어. 이거 물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물을 분산해서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둬야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야, 그리고 총알도 지금 너무 많다. 든든한 버프 없는 것도 좀 크고. 일단은 늑대고기를 가져오는 게 주 목적이니까 무게를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내려놓을게요. 레이테어 가자! 와! 이동속도 빠른 거 봐. 늑대야 고기만 빠르게 가져가겠습니다. 아! 멍청하긴! 0.5g씩 가져갔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 기술이네요. 맨날 까먹고 안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몸에 익어야 돼. 알고 있어도 못 쓰니까 나는. Not gonna be able to carry this load for much longer. 많이 무거운가 본데? 무게 지금 48kg. 징그러워. 가자 집으로. 이걸로도 5렙은 힘들 것 같다고요? 과연. 야 집이 안 보이는데? 여기 맞는 방향 맞아? 어 아니야 반대로 가고 있었어 나. 와 큰일 날 뻔했다. 방향감각 상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방향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갔었으면은 한참을 걸었는데 집이 안 나와서 뭐지 왜 집이 안 나오지 이상하다 이 방향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길 잃고 사망. 옷도 많이 젖었어. 아 왜 하필 또 역풍이야 개같은 게임. 고기 좀 버릴까? 얼마나 내려놔야 돼. 아니 계속 버렸는데. 레이테어. 아 이제 좀 속도가 나네. 나중에 다시 갖고 오자고. 꽝 꽝 꽝 꽝 꽝 꽝. 4시간. 그 사이에 짐을 내려놓고 조금 더 고기를 가지고 올게요. 16분 내로 고기를 가지고 와야 돼. 고기짱! 길게 늘어져 있는 고기짱! 고기짱 어딨어? 고기가 길게 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깄다. 멀리 있는 거부터 가지고 가자.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헨젤과 고깃대. 지금쯤 다 익었겠지? 그나마 여기가 육구 스토브여가지고 요리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아니었으면은 육대고기 그냥 씹어먹었다. 고민도 안하고 그냥 바로 기생충 내 속에 품고.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벌써 다 구웠어? 와 이거 다 못 채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갖고 오자. 피곤해서 뛸 수가 없네. 그냥 자자. 지금 유튜브랑 진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글쎄요, 유튜브 편집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편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웃어? 너 웃음이 나와? 제가 유튜브에 20편 더 올라가면은 지금 진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편집자님들이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 할 터인데 얼마나 남았노?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가자, 남은 고기 구우러. 야, 이 정도면은 찍을만 하지 않아? 아,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해,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빡. 빠바바바바바라바라바라바 4시간. 자,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구워봅시다. 하... 고기 얼마나 했노? 꽤 있네? 아, 잘하면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까리까리 레이테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나 오늘 잘 수 있는 거야? 이제 늑대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될 것 같은데? 그지? 될 것 같지? 이번 6판 딱 다 구우면은 될 것 같은데? 됐어? 와! 마스터. 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고기 이제 다.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감자튀김. 드디어 요리의 마스터가 되었도다. 아, 좀 편법 쓴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기는 한데 고수들이 즐겨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껏 활용해봤습니다. 저 고기 이제 다 먹을 수 있는 거네? 그죠? 워후. 하. 진짜 명륜진사급 무한갈비인데? 이제 더듬으면서 침대를 찾아갈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커튼이 잡히는 거죠? 와, 모르겠다. 그냥 불 켜자. 아이씨, 벽을 비비고 있었네. 비비고 만두세요. 이제 기생충이랑 완전 빠이빠이고. 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주 보람찬 하루였습니다.